유혈모기입니다. 보통 길이가 6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몸집을 맹독으로 만회하죠. 모든 독사들은 송곳니에서 독이 나옵니다. 하지만 유혈모기는 샘을 통해서도 독을 퍼뜨립니다. 유혈모기는 동아시아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논 주변에서 개구리와 두꺼비를 사냥하죠. 먹이를 찾기는 쉽지만 죽이기는 어렵습니다. 유혈모기의 송곳니는 작고 뒤편을 향해 있으며 7mm도 안 됩니다. 송곳니가 있는 더 큰 뱀들과 달리 이 짧은 송곳니로 먹이를 물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쪽에 송곳니가 있는 코브라와 같은 뱀들은 단번에 먹이를 물고 독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유혈모기는 발버둥 치는 먹이를 죄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면 뱀의 독이 송곳니를 통해 먹이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혈액독은 서서히 혈관으로 들어가 끝없이 뇌출혈을 일으키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 두꺼비는 먹잇감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유혈모기 중에는 독이 있는 두꺼비에서 독을 얻는 것들도 있습니다. 추출한 독은 경추선이라는 목덜미에 특별한 샘에 저장되죠. 공격을 받으면 이 목덜미 부위를 적에게 내보입니다. 이 샘이 압력을 받으면 적의 입으로 독이 분출하면서 적의 공격을 중지시켜 도망갈 시간을 벌어줍니다. 네 다리를 오므려 머리를 숙이고 있는 놈에게 서서히 접근하는 화사. 입을 벌려 머리 쪽을 겨냥해 보는데 눈 깜짝할 새 놈의 허리를 물어버렸다. 유혈모기는 원래 독이 없는 뱀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안쪽 어금니에서 치명적인 독을 내뿜는다. 독기운이 퍼져서일까? 황소개구리의 비명소리는 높아가고 서서히 눈에 힘이 빠진다. 화사는 이제 제법 여유를 보이면서 축 늘어진 개구리 몸통을 먹어들어간다. 이렇게 황소개구리와의 한판 대결은 유혈모기의 승리로 끝이 났다. 불룩해진 몸으로 먹이를 위장 쪽으로 밀어넣고 있는 뱀에게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개구리 한 마리가 성에 찾지 않는 모양이다. 미처 소화도 시키기 전에 녀석은 또다시 혀를 날름거리며 어디론가 바쁘게 몸을 움직였다. 욕심 많은 유혈모기. 그가 찾은 두 번째 사냥감 역시 황소개구리였다. 또 한 번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위협을 느낀 개구리가 숲을 뒤로 도망쳐봤지만 쫀살같이 달려든 뱀에게 한쪽 다리를 물려버린 것이다.
끌려가는 황소개구리의 처절한 비명소리. 빠져나가보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써보지만 고통만 심해질 뿐 역부족이다. 황소개구리의 몸통은 언뜻 보기에도 뱀의 머리 두세 배는 될 것 같은데 사냥감을 먹어들어가는 녀석에게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어 보인다. 이는 뱀들의 특수한 생체 구조 덕분인데 가슴뼈가 없고 식도에 주름이 많이 잡혀있는 탓에 피부가 마음대로 늘어나 자신에 비해 상당히 큰 동물도 통째 집어삼킬 수가 있다. 마침내 길었던 싸움은 끝이 났다. 지난해 설모사의 패배를 깨끗이 잊게 해준 유혈모기의 멋진 서력장. 이렇게 우리 토종뱀들은 아직도 개구리 천적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